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테나시아 댓글 뉴스. 개그맨 겸 연예부 기자 개기자 허영진입니다. BTS 휴가를 떠나다. 지난 12일이었죠. 방탄소년단은 데뷔 후 처음으로 공식 장기 휴가를 가질 예정이다라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밝혔는데요. 각자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라면서 만약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방탄소년단과 마주치더라도 멤버들이 온전히 개인적인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팬 여러분들 배려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데뷔 6년 만에 첫 휴가라니 아미들에게도 늘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 휴가 즐기세요. 연예 기획사 여러 번 봤지만 빅히트 일 정말 잘한다. 장기 휴가를 주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가수들 생각 많이 하는 소속사인 것 같다. 그래봤자 10월 콘서트 때문에 추석 정도까지 쉬고 연습하겠네. 나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쳐요. 멀리서만 지켜볼게요.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. BTS 휴가 길게 줘야 됩니다. 한 달, 1년, 아니 10년 줘야 됩니다. 라고 아이디 빌보드 가수들이 달아주셨네요.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. 우리 BTS 휴가 정말로 휴가 기간에는 곡 작업도 하지 마십시오. 비트도 따지 마세요. 가사도 쓰지 마십시오.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휴가 즐기세요. 단지 요것만 살짝 해주세요. 아미 생각은 조금만 해주세요.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기자 허영진이었습니다.